난리도 안녕하세요. 일영언니 트레킹TV입니다. 자, 뒤에 현충사라는 글씨 보이시죠? 오늘은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현충사 왔습니다. 여기 은행나무가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다 뺑키치를 해놨거든요. 오늘 이쪽 둘러보시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알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현충사 입구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앞으로부터 이제 들어가 봅시다.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글씨 보이시죠? 이런 건물이네요. 자, 충무문 들어가 봅시다. 이제 입구에서부터 들어왔어요. 자, 걸어가면서 쭉 훑으면서 가겠습니다요. 자, 여기 멋있는 곳 통해서 저쪽으로 한번 걸어가 봅시다. 아, 여기 잉어 난리가 났네요. 잘 보일런가 모르겠어요. 아, 많이 잡어요 다들. 난리 났어. 잉어와 함께하는 예, 물의 정원 되겠습니다요. 이 폭포도 있고 여기 연못이 아주 조성이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오, 여기 엄청 이쁜 구절초밭이 나타났어요. 꽃종이도 엄청 크고 아유, 여기 그냥 구절초 엄청 이쁘네요. 현충사 고택 활터 이면공 묘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저쪽 활궁장 나오네요. 다음에 평화를 주는 길, 자, 걸어가 봅시다. 이쪽은 묘소가 쪼르륵 있네요. 를 중심으로 한 바퀴 뺑 둘러볼게요. 저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길이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는 또 고택이 있고, 아, 이쪽 묘가 후손묘라고 합니다요. 금나무와 함께하는 고택, 아유, 엄청 운치 있어요. 고택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렇게 됐네요. 담벼락 처마밑이 아주 아름답네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가 중앙이요. 메인 건물 현충사 되겠습니다요. 홍살문 이거 많이 보셨죠? 기관 들어가 봅시다. 거북선 나왔네요. 중궁 영정이요. 외암마을 가볼게요. 외암마을 앞을 흐르는 실기천입니다요. 외암 1, 2 외암골. 마을을 지켜주는 아주 수호수 같아요. 아주 코스가 있네요. 관람 방향 민속촌 이쪽으로 가볼게요. 전통 가옥이요. 마을 길로 걸어가 봅시다. 파시음과 예절교육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좋네요. 엄청 정겨워요. 한번 가볼게요. 아주 정겨운 시골 풍경이죠. 정겨운 연못이요. 너무 이쁘네요. 전통 지금 차수 파고 있어요. 전통 다도 예절 교육입니다요. 전통 혼례 치르는 곳이구만요. 우리 전통 옛날 진짜 마을 그대로죠. 저기 절구도 아주 이쁘게 잘 돼 있네요. 처럼 예쁘게 매달려 있네요. 소달구지가 보이네요. 농쿨이 함께하는 담장이요. 지금 그네 타는 데가 나타났어요. 동네 처자들 나와서 지금 다 그네 타고 있네요. 겨운 초가 처마 하는 데가 또 있네요. 타볼게요. 시골 모습입니다요. 아주 주렁주렁 잘 달려 있어요. 시골 마을길 조금만 걸어가 볼게요. 아, 이 집도 아주 참 정겨워 보입니다. 찻집입니다. 여기 엄청 이쁘네요.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정원 꽃 나오고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확실히 찻집이라 굉장히 예쁘군요. 어머, 정원이 너무 예뻐요. 어머, 외암리에 이런 마을이 있었네요. 찻집 너무 예쁘네요. 곳에 아기자기한 정원이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네요. 귀여운 꽃들 온통 꽃 천지네요. 구절초 꽃동산도 너무 이쁘네요. 이쪽에도 바로 또 연못이 있어요. 이쁜 연못 언젠가요? 아우, 너무 이뻐요. 세상에. 아유, 외암마을 돌담길. 지금 지붕을 엮고 계세요. 이거 흔치 않은 풍경이죠.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이 트랙터로 다 볕집단을 다 옮겨와갖고 저 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계시네요. 아우, 여기 예쁜 꽃밭부터 시작해서 아주 황금빛 들녘이요. 아우, 여기 엄청 멋있네요. 이 마을 블루 크리스탈 빌리지라고 돼 있네요. 아, 지중해 마을 왔습니다요.
흰색 건물에 파란색 지붕. 지중해 마을 한복판 골목길을 가봅니다. 모두가 흰색 건물이죠. 마을 걸어가 봅시다. 저 앞에 또 파란색 차양막이 많이 보이죠. 이제 노란색이네요. 이게 조화가 아니 진짜 생화 장미네요. 사이즈가 엄청나요. 아, 이건 또 조화가 아니고 이것도 진짜 귤이요. 보이죠? 이게 지중해 마을의 특징입니다요. 지중해 마을 시그니처 포토존. 마지막 날 할로윈 데이죠. 요거 지금 준비해놨네요. 아, 가을 국화꽃이 한창이고 여기 또 할로윈 데이. 여기 또 파란 지붕 좋죠? 흰색 건물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쪽에 또 파란 거 살짝살짝 좀 보이죠? 아, 여기는 또 뭐 이런 거 많이 파네요. 커피숍이 너무 많네요. 아유, 이쁘랑. 여기 커피숍 엄청 멋있네요. 유튜버. 아, 커피 좀 드시고요. 자, 백종원의 3대 천왕 전주 달인이 명품 호떡. 지금 여기 줄 쓴 거 보이죠? 기다리고 있어요. 백종원의 명품 호떡집이요. 아유, 잘 돌아가죠. 백종원 표 명품 호떡이요. 아, 3대 천왕에 오, 여기 끝내주는 뷰 나타났어요. 여기 지중해 마을 아주 꼭대기가 딱 보이네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뷰가 있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쪽으로는 아파트니까 이쪽 생략할게요. 아우, 여기가 진정한 지중해 마을 뷰요. 아이고, 요런 데서 이거 지중해 마을 꼭대기 이거 찍으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는 서서갈비 꼭대기층이요. 지중해 마을에 와서 두부랑 점심 먹으러 들어갑니다. 두부 낙지 전골, 두부 지짐. 이 집이 밑반찬도 맛있고 아주 다 맛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드셔요. 아유, 여러분 오늘 워크쇼 오늘 아주 그냥 알차게 보냈어요. 충남 아산의 현충사 먼저 둘러봤고요. 그 옆에 바로 외암 민속마을 있어요. 거기 또 한 바퀴 또 싹 돌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 지중해 마을이어요. 여기 오늘 아주 세 가지 테마로 아주 알차게 잘 보내네요. 맛있는 것도 잘 먹었어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 알죠? 내일 또 재밌는 글에서 또 만나요. 안녕.